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갈 낚시를 해봤습니다. 이 공갈 낚시가 이게 던지기만 하면 물고기들이 막 물어줘요. 너무 재밌어. 근데 이 공갈 낚시의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정리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와, 진짜 어느 정도 불편하면 제가 지금 떼왔거든요. 비닐에 담아왔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비닐에 넣으세요. 이 비닐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엉켜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음에 쓸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이거 한번 쓰시고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공갈 낚시 줄이 이게 엄청 질기고 잘 썩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엄청 피해를 줍니다. 이게 다쳐요. 이게 깨이면은 나오지 못해요, 살에서. 그러니까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거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오늘 정리하는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엉켜있는 자, 일단 풀어줘야겠죠. 근데 현재 이런 상태예요. 최악입니다, 최악. 이 손도 다치고 잘못하면은 이거 옷에 걸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살살 진짜 조심해야 돼. 와, 이게 잘못하면은 살이 낑겨요. 진짜 아파요. 이 경험담입니다. 제가 진짜 남자는 울지 않는다 이런 거 잘 지키는데, 야, 이거 한 방에 제가 울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오, 위험해, 위험해. 요거, 여기만 엉켰네. 여기만 딱 줄게요. 다 풀어줬습니다. 이게 상당히 길어요. 제 몸보다 약간 긴, 요런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냐. 호일 있지 않습니까, 호일. 이거면 됩니다. 진짜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자, 여기 호일이 있습니다. 많이 뜯을 필요도 없어요. 요걸 이제 4등분 해줍니다. 4등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접으면 쭉 찢어지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4등분 했으면 이 낚싯바늘 있죠?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딱 일렬로 놓고 여기를 이제 싹 감싸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씩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되면 또 꼬이거든요, 줄끼리.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얹혀놓고 살짝 끝에 눌러서 이렇게. 자, 자, 됐죠? 이제 나머지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위는 이렇게 바늘하고 요 통이랑 같이 있는데 요걸 같이 넣어주세요. 이 통이 떼지면은 낚싯바늘을 못 쓰기 때문에 이 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 낚시 줄도 같이 이렇게 길게 호일로 안 하고 낚싯바늘만 이렇게 호일로 이렇게 찝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도 엉킵니다. 그렇게도 엉키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한 것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절대 엉키지 않고 안에다가 넣고 이렇게 막 흔들어 볼게요. 이게 흔들어도 낚싯바늘만 안 빠져나오면 풀리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엉키지가 않으니까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완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듭, 호일 요만큼 뜯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두 개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또 올리고 한번 접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끝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갈 낚시 하시고 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